안녕하세요, 케이스원입니다. 야, 제가 이렇게 자동차 리뷰를 하게 되네요. 지금 제주도 여행 3일차인데요 렌트로 이렇게 3일간 운행을 해본 코나 EV 차량입니다. 일렉트릭 전기 차량인 거죠. 자, 요거 제가 빠르게 사사삭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차량에 대해서 코나 EV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주도 여행 오셔가지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대여를 딱 받았어요. 렌트를 받았는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전기차 사용도 안 해보고. 이제 그런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가까이 카메라 와보시죠. 우선 디자인을 보면요, 여기 보통은 여기 딱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 마치 이 마스크 한 양 딱 막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라 이렇게 공기 흡입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아 놓은 것 같고요. 자, 장비를 침묵에 두고 갔죠.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저희가 이제 딱 렌트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기능이 트렁크였습니다. 트렁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키가 있어야 돼요. 아니야, 아마 열릴 거야 아마. 자, 트렁크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어야 될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당황. 어디지? 저 안에서도 좀 못 찾고 있는데, 여기 보면 로고 바로 안에 이 넘버 바로 위에 보면 여기 뭔가 있어요. 여기 안 되네요. 지금 락이 다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리모컨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예, 지금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꾹 누르면요 열립니다. 짜잔, 요렇게 열 수 있고요. 적재함이 꽤 요렇게 큰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 작은 캐리어는 한 세 개 정도까지도 적재될 수 있고요. 위쪽으로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공구라든지 또 작은 것들을 또 수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여기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공간을 좀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거 캠핑용 차량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제주도 이제 캠핑 투어로 왔잖아요. 캠핑 투어로 왔는데 요거 이게 폴딩이 됩니다. 이거 이 부분을 지금 폴딩이 되죠. 폴딩 되면 쫙 누워버리면 이제 평탄화가 돼가지고 차박 캠핑이 가능합니다. 여기 딱 여기 폴딩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앞쪽에 난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접기는 그렇고 접어진다,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기 어깨 쪽에 락만 딱 해제해버리면요 그대로 딱 누워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벌레. 자, 그래서 폴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닫아 볼게요. 자, 그리고 가시죠. 타보시죠. 자, 괜찮아? 자, 그래서 제가 나도 약간 뒤쪽으로 갈게. 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실내의 느낌은요, 이게 약간 소형 SUV 차량입니다. 이게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조금 스마트하게 좀 이렇게 소형 그 SUV 차량인데, SUV가 맞나? RV라고 하나? RV, 알지? RV 차량 아닌가 이거는? SUV인 것 같은데. SUV인가? 모르겠다. 자, 예. 나중에 이제 만약에 RV면 RV인데 잘못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어쨌든 이게 아주 실내가 아주 넓진 않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SUV 차량인데 약간 세단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신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뭐 시동을 켰는데 뭐야, 시동 켜진 거야? 알 길이 없습니다. 소음이 아예 하나도 소음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리가 없었어요.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도당체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우선 지금 현재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꺼보겠습니다. 끄는 건 여기 파워. 그죠? 저는 그동안 키로 돌리는 이런 차를 사용을 했거든요. 자, 요거 일단은 파워를 한번 딱 해제해주면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근데 시동을 켤 때는요, 그냥 누르지 마시고 이 브레이크를 딱 밟은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시스템 점검을 하고 이제 주행 가능하다라고 여기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계기판하고 이런 게 다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모든 게 다시 디지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기 이제 사용량인데요. 여기 맨 위가 이제 하이고 밑에가 로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3일 동안 운행을 했는데 요 정도 줄었네요. 꽤 많이 달렸는데도 서서히 떨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달릴 수 있는 이제 거리가요. 이제 한 3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코나 EV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400km까지. 한번 완충을 하면 거의 이제 4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꽤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왔는데 과연 충전을 한번 해야 될 타이밍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직도 한 300km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요. 간단하게 운전대에도 조작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볼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 받고 전화 대기하는 건가 끊는 건가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어 같은 경우에 그죠 여기다 보면요. 이게 버튼식입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신선했어요. 많은 분들은 익히 뭐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된 차량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이제 독특한 느낌이었는데요. 여기 파킹 그죠. 그 다음 요거 N이고요. 요거는 D는 이제 전진할 때. 그죠. 드라이브. 그 다음에 요건 R은 후진입니다. 이 후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예, 후방 카메라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사이드가 있습니다. 요거 꾹 눌러주면 사이드가 채워져요. 그 다음에 이거 P릴리즈라고 되어 있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렇게 이중 주차를 했을 경우에 사람이 밀면 밀려가는 형태의 파킹 그 사이드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요게 시트에 히터가 들어오면 뜨뜻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저희들 저녁 되면 지금 환절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9월 말, 10월인가? 9월 말이지. 9월 말 환절기다 보니까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좀 쌀쌀해요. 밤에 저희들 움직일 때 이걸로 히터를 틀어서 의자를 따뜻하게 해서 움직였습니다. 요거 이렇게 3단, 2단, 1단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수납 공간들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보시면 아이고 USB 충전 예, USB 라든지 그 다음에 옥스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조작부들 뭐 여기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하죠. 에어컨도 있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론트 뭐 여러 가지 이제 바람이 이제 배기 되는 이런 건데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굳이 이런 부분들 만지지 않고 지금 이동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에어컨 이제 강약 조절해 주시고 히터는 요 에어컨 끄고 요거 따뜻한 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람의 세기입니다. 그죠? 지금 에어컨이 천천히 나오는데 요거 위로 올리면 이렇게 세게 강력하게 나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내비게이션. 요거 처음에 저희가 요 내비게이션 요거 처음에 조금은 당황을 했어요. 여기 이제 화면 안에서만 조작을 해야 된다, 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기도 다 내비게이션 관련된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라디오, 미디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맵 있고요. 이제 내비 한번 누르면 보면 홈으로 갑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검색하는 걸 못 찾아가지고요. 한참 헤맸는데 요 내비를 딱 누르니까 이렇게 홈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검색. 그래서 통합 검색할 것인지 주소 검색할 것인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전기차 이제 충전소 검색하는 것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처음에 검색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는데 요거 내비 요거 누르면 이제 검색하는 창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홈으로 가서 뭐 이거는 한번 눌러볼까요? EV. 자, 이게 지금 에너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61%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인근에 있는 그 에너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광범위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제주도 안에 있다 보니까 거의 이 남해 지역까지 나오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남해 지역까지 이제 전기 충전이 가능한 곳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대해가지고 충전 가능한 곳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맞네요. 그래서 충전 가능한 곳 찾아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내비게이션 뭐,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어떤 거야? 몰라. 그치. 몰라 하면서 눌렀는데 돼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룸미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받아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기능만으로 이제 여행지에 와서 렌트 받아 가지고 운행하는데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것만 충분해요. 더 디테일한 기능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것만으로 급작스럽게 렌트를 받아도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충전해야 될 때 저기 보고 또 한번 보러 나가도록 할게요. 실내 끝내고 그거 보러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밖에 뒤쪽 공간 한번 보시면요. 뒤쪽 공간을 보시면 지금 이제 나은이가 열심히 뒤에서 아빠 엄마 리뷰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리면서 게임을 잠깐 하고 있고요. 안쪽에 뭐 거의 이제 러프하게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나가서 전기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시간은 괜찮나? 계속? 오케이. 자,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나왔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어디서 전기 충전하느냐? 이렇게 누르면요. 짜잔,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누르면 나오나? 네, 여기서 이제 여기 닫혀 있는데 딱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포트가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급! 이렇게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마트한 전기차, 아주 만족스러웠던 이 코나 EV 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제가 차는 차를 한번 바꿔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꿀입니다. 소음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도요 이 코나 차량의 인기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기차이지만 거리 이제 달릴 수 있는 거리 자체가 400km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으로 저희가 제주도에서 막 열심히 투어를 다니는 이런 영상들도 이미 업로드 되어 있거나 앞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즐거운 제주도 여행 계속 만끽하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만 오늘은 여기서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